제목이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어떤 이름이 가장 귀하고 참 우리가 마음에 새길 이름일까 하다가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그 여름 성경학교 때에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옳지. 나는 이건상. 이렇게 대답하던 한상.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찬송을 한번 해주고 받는 분은 이제 그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박팔용예. 제가 이러면서 서로 인사시키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 이게 나오면서도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그럴 때가 더러 있겠어요. 저는 이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언제부터 이제 뭐 시골에 묻혀 있을 때 몰랐지만 이제 촌사람이 서울에 와서 그때 1966년도 대학교 1차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이 네 대학이 1차 시험의 종합대학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타한 2차, 3차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때는 그 3개 대학이 신문 전 광고에 쫙 그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이 한문으로 딱 이렇게 나오고 수험번호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온전전, 이게 칠판 있으면 참 이런 때는 좋겠는데 이 온전전을 그 세금변으로 금자로 써놨어요. 금. 그러니까 막 수험번호를 보니까는 합격인데 이름을 보니까는 내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이름에 대한 도전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정확하게 이 발음 모음조가 잘 안 돼. 이양문 목사님 한번 대표로. 전영현 목사님. 아, 이 발음이 참 좋네. 그냥 내가 영어 발음하듯이 이름이 그냥 두글두글 굴러다녀가지고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지난 3.1절 날 그 우리 필라 노인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제 이름을 한자가 안 맞아. 정. 들려요? 전이 아니고 정. 그 다음에 영, 길령인데 거기는 연. 그 다음에 마지막 현자는 형. 그게 하여튼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니까요.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참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막 갑자기 그런 발음에 헌금. 그 찬송에 막 뜨거워져가지고는요. 헌금 순서도 빠뜨리고 막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허물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제 이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니까요. 그냥 지난 주일날 우연히 와서 보니 야 오늘 내가 이 설교가 능력이 나겠구나. 나는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본에 김종환 목사는 알고서는 아마 주보를 김종환 목사님 만들었나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는 거니 김명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그분을 널리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나갈 때 마음에 깊게 정확하게 새겨지고 나가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성경적인 고찰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초의 성경에서 이름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동식물들을 다 갖다 놓고 나무도 갖다 놓고 뭐라고 부르는가, 그들이 부르는,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이름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최초의 이름의 역사적 성경적 고찰이라, 어렵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겠지만 그렇게 이름이 시작된 거더라고요.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애국애족한다는, 자기의 혈기 참 방장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 애국애족이 살인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같은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 방어선에 서줬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때가 되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미션과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호렙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곳에 요한사도는 그렇게 표현해요.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 이끌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는 곳에 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옴도 아니오, 입을 것이 없어 이곳에 옴도 아니라면 분명 여러분을 오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늘 예배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달되고 연락된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자손 천대만대 복을 받지만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하나님이 외면한 예배가 되면 살인자가 되고 마는 가인의 후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광야 40년 미디안의 사유로 목민 심서, 정의한경 여러분, 성경에도 언제나 목자와 양의 훈련으로 목민심서로 훈련시킨 걸 볼 수 있잖아요. 다윗도 모세도 오늘날도 주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은 우리를 목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때에 그 모세의 트라우마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게 대단히 모세에게는, 그래서 그 궁중 궁궐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간을 훈련을 받아요. 40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했던 일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살인자로 전락하고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부를 때 80, 그때 소명과 사명을 받고 그가 헌신한 기간이 40년, 그의 나이 도합 120세, 흐리지 않는 시력과 쇠하지 않는 기력이 있는데도 그만하도 족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 하더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아직도 이 땅에 머물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You are the salt on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earth, of the world.
너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이 있고 너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기에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그럴 때에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민족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He'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게 이름 예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장 21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Which means is what?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요. 누가 우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 나는 입이 뻣뻣하고 아이고 동작도 이제 뜨고 이런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냥 나 같으면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 엉덩이를 팍 차면서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말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아론이 너를 대언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마 청와대 대변인이든 백악관 대변인이든 대변인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름하여 영연이 명연이도 대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라고요. 제 얘기로 드리면 지금 말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었고 여러 말 하겠지만 거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전에는요 설교하기가 준비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지금도 힘들죠. 하여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평안이 오는 거 아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를 비록 입은 증음량 왔다리 갔다리 하고 흔들릴지 모르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막 땡기기도 하고 그냥 이게 복잡해요. 지난 주일날 어느 곳에 갔더니요. 모인 사람들이 전부 삐뚤어지고 이그러지고 이런 사람들 그래 무슨 생각이 난 거니 소록도 생각이 나가지고요. 소록도를 방문했더니요. 박수 치면서 오늘 이 박수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 박수도 치면서 하는데 그냥 피아노 소리를 좀 높여주기 위한 그런 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피아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수 치면서 속옷 치며 북 치며 하나님을 악기도 더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서는요 이게 다 문드러져 다 떨어져서 한 소리 없어가지고 박수는 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것도 다 손가락은 떨어지고 이것만 뭉텅거리 하나 있는데 여기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게 박수치면서도 소록도 사건이요. 어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봤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보냈냐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과 통성명한 사람이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거 미국도 그러겠나? My name 뭐라고 하고 your name 묻는데 거기까지로 끝나고 우리는 나이가 얼마냐 고향이 얼마냐 여기는 프라이버시라 그런 얘기는 더더구나 남녀관계에서는 더더나 물으면 완전히 그건 BHK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제사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는 거요. 3대까지 제사를 지내니까 4대 할아버지가 와서 인상 팍 쓰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 거요. 믿습니까? 그래갖고 막 시제를 한다고 하면 동네방네 다 이제 가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도요. 그 조상은 또 이라고 인상 쓰고 보라보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름도 모를 판인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면 만사가 올게요. 제일 어른이 양 마음이 편안한 온 집안이 편안 가와가 만사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 기쁘면 양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기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가 쫓았습니다. 뭐 했더니 귀신이 막 항복합디다 하고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리포팅을 하니까 예수님 멋있는 얘기 해주잖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최초로 통성명을 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제 성령께서 잘 질서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줄 거예요. 참 이름이 우리 필라 예? 인터넷 복음 방송이라는 이름이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었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 같고 인터넷을 참 그 시대에 앞서간 것 중에 앞서간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가 있고 다 했는데도요. 이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딱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화요 제단을 지금 595회인가? 그럼 나도 뒤다 봤어. 면면이 내려오는 이 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이름이 면면이 흘러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 이 이름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나와요. 하나는 책이 둘이 펴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이 행위록에 기록된 자는 결과적으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데 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통성명한 최초의 그의 애국애족의 사랑은 다시 오늘의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다 지도자들은 성경의 지도자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름을 합의하시면 내 이름을 거기서 블루아웃 지워버릴지언정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한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씨름을요 광나루를 통해가지고 흑석동에서부터 저 이제 광장동으로 해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이런 좀 명연히 소리까지 들으면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셔서 망정이지만 내가 얼마나 혼돈에 빠졌겠어요. 어느 날 흑석동에서요. 참 그냥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 고등학교에서 같이 대학교 입학시험을 본다고 각각 헤어져가지고 자기들 공부하는 곳에 공부하다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흑석동에를 갔고 근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나가 그 무슨 숙대를 나왔는데 그 무슨 수녀가 되겠다고 뭐 갔더니 그 어느 기간 동안 말도 안 한대요. 그래갖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말만 울기만 하는데요.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날 이제 봄에 그 흑석동에서 걸어 나와갖고 노량진에서 전철을 타고 을지로 사가에서 가정교사 하면서 대학을 다닐 때인데, 거기를 이제 노량진을 가려고 흑석동에서 한강변을 나오는데 개나리 진달래 갈라 했기 디시즌 쫙 만발하게 피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 사우 들어봤어요? 사우 장로님.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위에 백가 필적에. 그래서 막 그 상념에 사로잡혀 친구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 날 사은회 때 교장 선생님이 부른 노래가 사우거든. 그 맥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냥 개나리 진달래 만발은 그 봄에 그 교향악이 정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느낌 먹었는데요. 앞에서요 투락한 데가 쫙 오는데 가운데다가요 검은 테를 가지고 딱 그냥 그 반바에다 붙여놓고는 그 안에는 영현이라고 이름이 써있잖아. 내가 얼마나 기분이 정말 그냥 이 강대상만 아니면 막 쏟아내겠는데 기분이 막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신 영현 그냥 그러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으려고 거기서 돌다. 나는 지금 봄에 신달 부른데 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갖다 묶었다고 그냥 전방에서 죽은 사람을 갖다 트럭이다 그냥 뭐 해가지고 동명이인이에요. 좋다. 하여튼 그러니까 목사를 하는 거지 저런 소리가 나오니까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잘 들었어. 끝까지 들으면 괜찮아. 동명이인. 동명이인이지. 영현이는 나고 영현이는 그 사람일 테니까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해석이 좀 필요해. 성경을 이제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방에서 그 죽었다 쓰리거든. 나는 살았잖아. 그래갖고 지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냥 응? 그 은은했던 마음이 정말 이름도 개떡같이 지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정연형 이러지 않나 명현이라고 하지 않나 김씨라고 하지 않나 이러는 판인데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생략을 해서 그렇지 영은이 영헌이 막 복잡해요. 제 이름을 똑바로 부르는 사람 김치수 목사님 다시 한번 불러줄래요? 제 이름 잊어먹었어? 갑자기 생각하려면 이름이 전영현. Yes, my brother in Christ. 그러나 왜지? 아, 정확히 나왔는데 예루살렘 생각하다 이름을 잊어먹었어. 선교사 때 흑석동의 이 사건을 광장동 광나루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온전전 예, 같은 거야. 잘 말했어요. 길령 우리 한상우 장로님 한문 해석 좀 해요. 속귀현은 다크니스야. 거물현 속뚜껑 밑에 이게 끄시는 거. 영원히 새카마라 그 말이야. 후광은 죽음이야. 라이스는 생명이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생명, 빛 다 이퀄인 거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There was light. 그 말이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주님이고 말씀이 여러분 빛이고 말씀이 생명인 걸 이걸 잘 통달하면 성경이 훤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캄캄한 내 마음 속에 그 성령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흑석동에서 문제가 광나루 해결반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소명으로 불렀던 You did not choose me. I chose you and appoint you to go to bear the fruit that will last. Then whatever you ask in my name, God will give you.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희는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한 command.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이 그렇게 우리의 소명을 얘기해. 예레미야 선지는 내가 태에서 지키도 전에 모태에서 낳기도 전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홍길동. 여러분 뜻없이 이 땅에 지금 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 얼마나 귀한 성직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야 열매를 맺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게 하시고 이끌어서 앉게 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길이 내 가족도 살아있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길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지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름을 감당하는 우리 복음 방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